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조가 되시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래 실행하니라. 그런데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못하냐? 그 기도의 원리,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바깥에서 믿지 못하면서 예수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죄야. 또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 다음에 기도해야 될 텐데 예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해. 왜? 믿지 못해? 영접지 않아? 세상 물질을 더 기뻐하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응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할 때 세상의 은금보다 더 귀하다. 그만큼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보가 아니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로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느냐? 올라가지 몇십 년 믿으면서 지식적으로 눈치만 남아가지고 자기의 체험, 자기의 장껴가지고선 예수 바깥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외면해. 그리고 올라가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고백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게 얼마입니까? 말씀 한마디가 천지를 호출하고 천지를 창조해서 그 천지를 창조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우리한테 예수를 믿은 이후로 얼마큼 많이 주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천지를 창조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한이 없는 그 말씀을 나 여러분한테 얼마나 주었냐고 말이야. 몸으로 있지 않잖아요. 지금 말 안 뭐합니까? 말씀을 들어 대대 같죠. 요한복음 15장 찾으세요. 일단 기도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기도 안 하고 사업 잘 돼? 잘 돼갔다. 자식들 돈 주고 옷 잘 사입히고 밤낮 잘 먹여봐. 비만증 걸려 죽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100번 내 아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아들 한 번 부탁하는 것이 더더 오래 사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그건 몰라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주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주 밖에서 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서 말씀도 없어요. 지가 한 말 절대 오해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집권사고 집사고 내가 몇십 년 믿었지만은 왜 응답 온 줄로 오늘 확실하다. 오늘 확실하다. 내가 예수님 바깥에서 있었구나. 괜히 응답이 있을 때 있나? 또 주신 말씀 엄청납니다. 말씀 한마디로 해가 돼, 달이 돼, 별이 돼, 나무가 돼,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권세한 능력 말씀을 우리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줍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10만 원 주게 되면 그건 값어치 알아. 근데 말씀은 10만 원 값어치보다도 없어. 왜?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닿는 게 없어. 이란 말만 했지 그리고 믿는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헛방이지 그게 진짜 실탄이 있습니까? 실탄이 있으면 목적지 가서 명중하고
새를 쏘면 새가 떨어지고 잡아와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했지 않으세요? 잘 듣어요. 하다 오늘은 듣기 싫어도 듣어야 돼. 살라거든. 얼마나 죄송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돼! 그러면 창조가 딱 됐어요. 그 말씀을 권수와 능력 한없는 말씀을 우리한테 몇 번 줬습니까? 창조가 안 돼.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오죽했어야 야야야 내 말이 너희 속에 과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해도 눈만 꼬벅꼬벅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한 것은 날이 갈수록 오묘한 깊은 말씀을 선포하려니까나 이 말씀의 값어치와 귀중성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은 많은 글이죠.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왜 없어? 무엇이든지 기도 골라서 하라고 했나?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잘 되세요. 다시 세 번 네 번 말씀하고 있지만은 왜 응답 없었냐? 내가 예수 바깥에 있었구나. 우리 마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었지만 천만의 말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아. 다 놓쳐서 10만 원짜리보다 믿지 못해. 10만 원짜리는 주문에 바깥에 잠깐 여기다 나오면 쑥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나왔는지도 모르고 도망가지도 모르고 이렇게 얼빠진 정신병자가 지들 다 예수 믿고 있으니 그리고 배워한 예수 믿고 듣은 예수 믿고 지식으로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겠습니까? 한단 얘기가 야야야 나 몇십 년 믿었는데 기도해 그냥 응답이 없더라. 나 옛날 소시대 다 해보던 일이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 찾으세요. 성경을 들어대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가지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건 안 돼갔지 그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만원짜리 그냥 100만원짜리 값어치는 없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믿지 못했어요. 또 제가 늘 즐겁게 쓰는 말이지만은 요한복음 8장 51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기도했나?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나 같은,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분이 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야. 신이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혈육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는 부정모일로 어머니 아버지 관계에서 난 자식들의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 육신이 없어. 성령 통해서 나신 분이에요. 죄 없는데 왜 와서 울고 불고 짜고 땀 흘리고 피 쏟아가면서 기도했냐고 말이야. 근데 죄인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거든. 그리고 집안이 안 된다는 거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도 못했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고 100개 줬으면 100개 다 간직하고 기도할 텐데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육신의 정렬 기도하니 응답이 없어.
자보자기에 한다는 얘기가 나 같은 게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애써는데 별별이 없더라. 그냥 앉으면 하품만 나오고 남의 기도 소리 듣기나 하지 내 자신이 간절성, 애절성, 구하겠다고 하는 정말 응답하겠다 하는 이게 없단 말이야.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 구해야 돼. 그 기도해야 돼.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이게 제가 3년 6개월 지사에 기도할 때 이게 동기부를 후라시프까지 팍 제 마음이 비치는데 하 이거 욕구나 말이야. 이것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응답이잖아요. 이건 체험적인 거. 사도 바울도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 받기 때문에 받은 거 있잖아요.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체험한 거 너희들한테 전한다. 그분은 실천 먹게 해도 자신 가져서 그분은 싹꾼이 아니야. 남한테 배운 예수 아니야. 예수께로부터 부름 받은 다음에 갈라디아 3장 말씀 볼 때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을 공부한 사람이죠. 내가 받은 것을 준다고 했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있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로마 8장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제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 문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선만 돼 여러분들 가정에 주 안에 있을지언정 주밖에 있지 않고 말씀을 받아 마음속에 간직하는 온 가족이 될지언정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선만 돼 가족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한 것입니다. 기도하야만 삽니다. 기도 안 하고 되는 법이 없어. 누구한테 전화 오든지 간에 제가 편지할 때라든가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망하게 돼 있어.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업하신 분 가운데 100억 이상 은행에서 꽂혀서요. 근데 한 달에 이자 얼마 나가냐? 100억 같으면 2억 나간대, 2억. 한 달에 이자가. 또 직원이 200명, 300명 같으면 그거 다 봉급 중에 되면 그것도, 에? 그거 10억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장사에서 남아서 애들 다 먹여주고, 직원들 먹여주고, 남은 돈이 2억이 있어야 은행빚을 갚을 거 아니야? 저 만나더니 참 간절성으로 부탁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걸어다니는 게 내 발인지 남의 발인지 모르는데 INF 이 또 통상 같은 게 와가지고 말이야 다 통틀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 은행 대출됩니까? 사채를 꿀 수가 있습니까? 무언자재 사왔는데 딱지 가도 돼? 종이 가지고? 현찰이야, 현찰. 그런데도 목사님 앞에 제가 받은 말씀 정말 엄청 큰데 너무 죄송하다고 말이죠. 찾아보지 못해서. 돈 2천만 원 가져왔다고, 2천만 원을. 그거 제가 받아 쓰겠습니까, 그거? 그분의 피눈물인데. 아무리 내가 싹군 목사라고도 내가 그거 받았을 것 같아? 내가 울면서 기도 울면서 눈만 감았다 또 따게 되면 은행에 2억 묻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중소기업이 하는 분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기도문 올라오게 되면 전부 다 그거야. 제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여러분들 눈치 고쳐 있으면 정말 처음날 설교 뭡니까? 물이 고슬러 올라와도 말이야. 어려운 난관을 갖다 뚫고 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기도하냐고 말이야. 완전한 하나님이자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죠. 그분은 죄가 없다고 그래 성경에. 근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힘써 애써 간절히 나 같은 걸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보답하는 양으로 근데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나우 그냥 예? 여행만 바라보고 말이죠. 잘 되어갔지. 예수님은 미신같이 믿지 마세요. 나는 은행이자 100억, 뭐 150억 썼다는 얘기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억, 3억씩 이자가 나간대. 그러니 직원이 한 200명 되는데 그 매겨줘야 돼. 장사가 안 되는데 수입도 안 되고 말이야. 오죽해서야 내 발인지 남의 발인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한대. 웬만한 믿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같은 한데 200만 원도 많지. 2천만 원 갖다가 목사님 오란드로 대서 써달라고 말이요. 그 양반의 눈물을 먹는 거 피를 먹는 건데 내가 밖에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했죠. 사무엘상 12장 12장 23절 말씀 볼 때 사무엘 선자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참 그분은 주님 안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주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차이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내일 모레 아니라 제까닥 제까닥 그냥 순간으로 임한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볼 때 브리셋나 쳐들어왔을 때 기도 한마디를 물리쳐. 미단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 한마디로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정치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태평성대였더라.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 적으세요. 아까 제가 예수님 죄 없다고 그랬죠? 히브리 2장 14절부터 18절 요한 1서 3장 8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22 요한 1서 3장 5절과 히브리 7장 26절 요한복음 8장 46, 47, 요한복음 14장 30절 자, 사망한데 잡혀서 꼼짝 못하는 나 여러분들, 사망의 고랑, 사망의 올가미에 채워가지고선 사망으로 지옥으로 치솟는, 치닫는 이런 걸로 사망의 줄을 끌어방아치고 일부의 종으로 한 데서 해방되어 말씀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선 히브리 5장 7절 말씀 볼 때 7절부터 9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는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바로 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통곡했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편안함과 또 사업의 형통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자고 우리는 할 짓 다 하고 세상 나가 있는데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는 너 위하여 기도했구만은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는 너 위하여 땅과 눈물과 피를 흘리고 있구만은 넌 나 위해서 뭐하고 있느냐.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주신 말씀, 뼈를 깎는 말씀입니다. 살을 베는 말씀이야. 신앙의 근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법이 없어. 기도 안 하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망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마음에 결심하고 과거의 기도 나태 게으리고 기도 잊어버린 거, 아까 말씀했지만은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역대선자의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땀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도 피와 땅과 눈물에 바쳐줍니다. 교회에 부흥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한 것도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법이 없어. 내 아들, 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지만은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보세요. 반드시 그 아들, 딸은 성공에 치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날 왜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다하고 다 뒤에두고 주의 전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읽었죠. 저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절대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 날라리 목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평강제일교회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빠짐없이 기도의 사람, 원하는 소원대로 응답받고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 4장 14절서부터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고초, 괴로운 근심, 걱정 그거 다 치유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속상한 거 다 하신 분이야. 주신 말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말씀 놓치면 죽어요. 아까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했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은 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걸 딱 붙잡고 믿어야 돼. 알았어요? 그 믿어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세상은 살 때만 필요한 거야. 죽으면 방아쳐. 우리 예수께서는 살아도 내 것이고 죽어도 내 것이야. 가지 않은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말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에 나오신 분들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권고와 책망과 하나님의 권면을 말씀을 듣고선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하고 과연 내가 오늘까지 내가 주밖에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의심해가면서 말이야 남의 숨이나 보고 남의 얘기 앞장서가면서 기도하니 그 응답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 볼 시간도 없어. 내가 믿기도 바빠. 내가 할 일도 바쁘고 말이야. 틀림없잖아. 자, 이왕 왔으니 히브리 5장 7절서부터 그 밑에 줄 보면 됩니다. 자, 9절까지 시작. 보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또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안 했다면 이 말이 됩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상은 제자에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 위해서 기도 못했죠? 주무신 거 아닙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한시도 깨어 기도하면 어떠냐?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한 번 와 또 자, 두 번 또 자, 세 번 또 자.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는 그만이다. 편히 자라. 이제는 그만이 돼.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는 그만이다. 주님이 나 여러분 향해서 이제는 그만이야. 야, 이제는 너 그만이야. 오늘 히브리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볼 때 예수의 피를 토하는 통곡. 통곡 가만히 합니까? 서러움이 퍼받쳐 보세요. 울음이 곧 안 끊어져. 끝이 날 리 없어. 앵간아야 이내 끝이지. 피를 토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애써 심써. 그건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기도했죠? 피를 깎는 거야. 살을 깎는 게 아니라 피를 짝이고 피가 분산돼. 분산 피가 분산될 정도로 땀이 변하여 핏방울 같이 될 정도 기도했다면 그분이 얼마나 통곡했으며 간절했으며 애절했으며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피를 깎은 거야. 물론 살도 깎고 남 몰래 얼마나 울었습니까? 길 가다가도 눈물 질질질 흘리죠. 예수는 무화과나무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꽃핀 게 없죠. 그 안에서 몰래 피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남이 알지 못한 눈물, 무화과나무처럼 얼마나 흘렸습니까? 결과 기도의 열매, 무화과 열매 같이 있잖아요. 목수의 아들 30년을 계실 때 남 몰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거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만 인간의 구세주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저 앞집에 대문 고장났다. 야 예수야, 그 가서 못질 좀 하고 고쳐주고 그러마. 망치가지고 못을 가지고 가도 뜻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인간의 구세주 메시아는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출발해서 마지막 게 아니라 12살 때 성전에서 많은 학자와 대화할 때 학자들이 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될 수가 없는 분이야. 30년 사생활 때 눈물 흘린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기도의 흔적을 누가 알았냐 말이야. 공생에 출발해서 비로소 기도했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예수님은 40일 굶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험을 받았죠. 여러분은 나흘 동안 굶어보세요. 그 시험 당해봐. 죽을 맛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죽는 거야.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영유 아울러 억조 상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의 사생활 30년 동안 내버린 내용도 몰란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마귀한테 시험받을 때에 물리쳤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기 죽이기 위해서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모략과 중상과 고생을 당했습니까? 모르는 거야. 죄 없으면 왜 저런 고생해? 죄 없으면 나만 돼 욕먹어? 안 떼는 아궁에 불뚝에 용이 나나? 그냥 수없이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셔서 한 얘기 다 기록되잖아요. 시편 기자도 말했죠. 마땅히 죄이기 때문에 저 죽는 거다 이렇게 송구라지했다는 거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 한번 하고 안심하고 예수 믿고 있으니 이러한 날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제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죄 중에 죄죠.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성령 많이 봅니다. 신장로가 하트는 남성 또 성경 보세요. 또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4장 13절 말씀 올 때 40일 금식도 하는 도중에 마귀 세 가지 시험 받았죠? 그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나간다는 말은 다시 내가 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기도한 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또 옵니다. 완주도 모르고 그때 기도해 내가 심소 애써 금시도 하고 내가 산에 가서 애썼는데 그때 마귀가 다 떠났을 거야. 이러고 그저 마음 편하게 믿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한상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 예수의 말씀을 우린 그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 기도 안 하면 지게 되어 있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애 낳기 전에 기도하세요. 임신 중에 기도해, 임신 중에.
기도하는 애는 다릅니다. 다른 거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열두 제자 택한 거예요. 적으세요. 누가 6장 12절 13절 누가 5장 16절 마태 14장 23절 마가 1장 35절 마태 17장 1절 이하 적으세요. 누가 9장 28, 29, 31절 마가 9장 7절 결론적은 마태 3장 16, 17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이 짝이죠. 기도하는 성도 앞에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우편에 계셔. 왜? 하나님 보좌 안에 있기 싫대. 우리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그 우편에서 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믿을 때 정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잖아. 어? 아이고 두야, 아이고 팔다리야, 아이고 이놈의 유야 이랬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없잖아요. 적으세요. 기도하는 스데반이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며칠 때에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신약성경 199페이지 신약성경 199페이지 오늘 요것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또 나와야죠. 찾았죠? 다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자 이거 보세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도 보지 못하고 있잖아. 여기 말씀 볼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고 뜨시다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 우리 설교만 들었지 목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지? 그러니 뭐 이거 우리 다 뜯어고쳐야 돼요. 야 이놈의 새끼야 버릇성어쳐 애들한테만 군밤 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군밤을 좀 맞아야 돼. 에? 아, 다 적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 3절 6절 적고 마가 16장 19절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 1장 3절과 8장 1절과 10장 12절 히브리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마태 22장 44, 사도행전 2장 33,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으면요, 오늘 몇 주 설교 등보다 나. 꼭 집에 읽고 주무시세요. 기도하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250페이지 신약성경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 몸에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34 다 같이 시작.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다 건성으로 듣고 또 쓰지 못하고 순주 알고 깨닫지 못하면서 또 깨닫다고 하는 이런 교만과 거만 자부심 가진 거 용서해 주시고 그날에 갈 때까지 기도 쉬는 자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고 무엇이든지 말하지 않고 시작도 안 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각자야 주시옵사. 네. 오늘 시간 관계로 주시는 말씀 구절 다 적었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다시 기도하고 깨닫고 그날 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업,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아들, 딸, 기도하는 사위민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에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고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병원에 병들어 누워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결과로 기도의 신관 능력으로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